네, 안녕하세요. 쌍둥이 하우스 차승원 팀장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파주 문산 쪽에 위치한 이제 분양하는 곳을 찾아왔는데요. 총 14세대로 되어 있고요. 지금 5세대 정도는 계약이 됐습니다. 여기는 땅값도 저렴해서 별장지로도 괜찮고요. 그리고 문산 시내와도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거주하시는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앞쪽으로 버스 정류장도 있기 때문에 나름 괜찮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. 네, 지금 단지 보시면 앞에 아스팔트가 이미 다 깔려 있어요. 그래서 위쪽으로 해서 쭉 올라오시면 되고요. 지금 집한 채가 지어져서 이제 현재 살고 계십니다. 제가 위로 올라와 보겠습니다. 필지는 우측 그리고 좌측 해가지고 나눠져 있고요. 요 앞라인 뷰도 엄청 좋아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여기 지금 토목이 되어 있는 이 자리도 지금 전원주택 지어지는 자리고요. 앞쪽으로 보시면 뷰가 엄청 잘 나온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제가 유튜브 본문 안에 그 땅가 가격하고 건축비에 대한 가격도 다 적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. 금액대는 괜찮습니다. 보시면 앞쪽으로 뷰가 뻥 뚫려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 겨울 내내 이제 풀이 자라는 데가 있는데 요거는 다 정비를 하신다고 합니다. 지금 저쪽 끝에 왼쪽으로 보시면 옹벽이 끝에까지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저쪽 끝에서부터 이쪽 보시는 뒤쪽 라인으로 해서 총 14세대가 들어갑니다. 뒤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인데 지금 돌로 막아놨어요. 지금 바로 짓는 건 아니고 나중에 지을 거기 때문에 일단 계약자분이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앞에 돌이 쌓여 있잖아요. 요거는 개인적으로 돌을 사셔서 꾸며 놓는 거라고 합니다. 집은 지금 요 앞에 있는 집 지금 살고 계시고요. 두 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. 마당 사이즈는 약 200평 정도 된다고 하네요. 실내로 이제 들어가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실내 촬영은 못했고요. 우선은 여기 부지가 워낙 괜찮기 때문에 제가 촬영하러 왔습니다. 보시면 오수 우수관도 다 되어 있고요. 전기 지중화도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가스는 대용량 LPG를 쓰셔야 되고요. 충전식으로 되어 있는 걸 쓰셔야 됩니다. 그리고 상하수도 5회수까지 되는지는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본문 안에 넣어드리겠습니다. 뷰를 좀더 좋은 곳에서 보기 위해서 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오늘 마침 날씨가 좋아서 영상이 잘 나올 것 같아요. 지금 새소리도 들리고요. 도심과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 이런 산속에 있는 전원주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.
보시면 이렇게 한 필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. 전체적인 단지 크기를 보여드립니다. 뷰도 앞에가 가리는 게 없어서 괜찮습니다. 맞춤형으로 집을 지어 드리고요. 원하시는 구조나 이런 거 있으면 뭐 다 지을 수 있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우선 땅값이 워낙 저렴해서 전원주택 부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앞쪽에 지금 텃밭을 쓰고 있는데 여기도 원래 전원주택 들어가는 부지입니다.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. 평균적으로 약 한 120평에서 많게는 200평대까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부지를 보고 싶으시면 쌍둥이하우스 차승원 팀장을 찾아주시면 되고요. 이런 부지도 지금 솔직히 찾기가 힘들어요. 파주 쪽에서도 숲이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배산임수식으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집을 지으면 아주 훌륭할 것 같습니다. 방향은 지금 제가 보는 방향이 이제 서쪽이고요. 이쪽이 이제 남쪽. 지금 이쪽 정면이 약간 북향인데 집을 남서 방향으로 해서 앉히면 될 것 같고요. 아니면은 북향 쪽으로 지우고 뒤쪽으로 창문을 많이 내면 해는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 이 부지의 메리트는 땅값이고요. 그리고 건축비도 이제 맞춰서 금액대에 맞게 저희가 다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면 옹벽도 다 되어 있고요. 이 앞쪽 라인 쪽에도 옹벽이 다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이 파주 쪽에서 전원주택 분양 일을 11년 정도 했는데 여기 부지 괜찮아요. 네, 지금까지 이제 문산 쪽에 있는 신규 땅하고 건축하고 같이 지을 수 있는 부지 14세대짜리를 보여드렸고요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투어도 무료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